새벽 한 2시쯤 됐습니다. 여기 임실에 있는 옥정호 국사원이거든요. 오늘 그 퇴근을 해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. 은하수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은하수는 잘 안 보이고 운해가 하도 많이 껴가지고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운해가 엄청 많이 꼈네. 우리가 꽉 차가지고 붕어섬이 안 보이네요. 이제 이게 7시 반 됐는데 조금씩 이제 운해가 좀 거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운해가 꽉 차버리면 지형적으로 좀 푹 꺼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좀 모처럼 이제 반감된 상태거든요. 국사봉에서 바라보는 거는 마이산자락을 바라보고 찍기 때문에 능선들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이 붕어섬 쪽은 좀 그렇습니다. 오봉산도 그렇고 오봉산에서 붕어섬을 바라보면 지형적으로 푹 꺼져 있어 가지고 꽉 차버리면 볼품이 없어요. 적당히 깔려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네요.
시간이 한 8시 10분 됐는데, 붕어섬에 이제 안개가 이제 서서히 이제 걷히기 시작하네요. 8시 10분, 너무 늦었습니다. 5시 반에 일출인데, 한 3시간이 지났는데,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, 문해가 다 퍼져버렸네. 그래도 국사봉에 올라가서 비박을 해서 마이산 쪽을 바라보고, 능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능선을 바라보고 이렇게 찍어서 좀 나왔는데, 아마 오봉산에 올라갔으면 오늘도 아마 볼품 없었을 거예요. 너무 꽉 차버려가지고.